현재 저거 미국 가봐야 저게 어떻게 풀리겠냐? 역시 그런 말들은 제가 16년, 17년간 보수 운동가로 활동했을 때 볼 때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위배되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내 보수 동지들에게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좌파 촛불과 달리 보수는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99%가 태블릿 조작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현재 저거 미국 가봐야 저게 어떻게 풀리겠냐? 나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접으란 얘기입니까? 아니 조작을 한 범죄의 진실을 다 밝혔는데 밝히는 과정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 밝혔는데 권력끼리 야합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접고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수 쪽에서? 나는 그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보수에서 정말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팔아먹어?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좌 사업한다. 뭐 책 만든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관련 보수 쪽의 강좌 프로그램에서 어느 누가 중도에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맨날 박정희 하면 된다가 그 트레이드마크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정희 밑에서 일한 정주영 씨 회복이나 했어. 이게 원래 보수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가 집권하고 박근혜 만나가지고 박정희의 최고 업적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만들어줬다. 이거 하면 된다 가지고 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팔아먹었냐고. 근데 그게 될까? 아니 내가 미국 땅의 맨 땅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근데 태블릿 조작의 진실은 다 밝혔다는 거는 보수가 인정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권력이랑 SK 재벌 권력이랑 언론 재벌 권력 그 정도가 막는다고 이 진실을 덮는 게 보수의 가치하고 맞물려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박정희 이승만은 왜 팔아먹었냐 지금까지. 아니 맨날 입만 열면 박정희 하면 된다. 경부고속도로 얘기합시다. 경부고속도로라는 거 만들 때 대한민국 관료 중에서요. 국토부 관료들이 고속도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알았겠어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고속도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공부하고 온 박정희하고 태국 가서 고속도로 깔아본 정주영 둘밖에 없다고 보면. 그러니 관료 자체가 반대하고 국회가 반대하고 이거를 밀어서 돌파하는데 정주영 박정희하고 그때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은 자동차가 생산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이거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영한테 자동차 만들라 그랬잖아. 고속도로 깔면서 현대차 만들어. 그때 대개 수입차 가지고 대차 떼고 있을 텐데 한국차 만들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 깔면서 자동차를 같이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고속도로 반대한다 했을 때 제가 김대중, 김영삼인데 그 고속도로에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 김대중, 김영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김대중, 김영삼이 반대했는데 김대중이 나중에 그 부분 대해서는 자기의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 판단했다. 아, 그 부분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 지식인, 관료, 국회 다 반대하는 거를 고속도로를 깔고 고속도로 깔면 자동차 필요하니까 자동차까지 만들어버리고 자동차 만들려니까 철강이 필요하니까 포항제철 만들어버리고 그게 바로 삼각자고 하면 된다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해.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고속도로 깔 때부터 자동차하고 포항제철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야. 미리부터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선각자고 능력자인데 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태블릿 조작 진실 다 밝힌 거를 미국 가서 공식화하는 거랑 뭐가 더 힘들어요? 박정희가 고속도로 깐 거에 비하면요. 제가 가서 지금 하는 일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뭘 어렵다고 그게 되냐 마냐. 근데 나는 실망스러운 게 저는 이승만 박정희를 공부하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길을 열어가는 게 우리 지식인이나 논객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왔는데 아니 나랑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보수 동지들은 그럼 박정희 이승만은 왜 공부하는 거야? 그 공부해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냥 팔아가지고 돌려 벌려고? 내가 볼 때 지금 보수 변절세 이완용급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그냥 일반 브로커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가 완벽하게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윤석열과 함께 보수는 그냥 죽어나간다. 저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한국 태극기 운동단체 분들하고 이제 만났다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하는데, 역시 똑같은 어르신 한 분이 와가지고 제 손을 잡더니, 너무 미안하다.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자기 같은 앞선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미국까지 오게 한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토요일 날 기자회견 때 오겠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딱 느낌이 윤석열 싫어하는 촛불 쪽 집회를 많이 갔다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자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집회를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 뭐 인종이 달라요? 보수라 그러면은 진보 좌파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데 좌파 촛불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두리를 쌓다가 결국 보수의 기본 가치인 진실과 질서까지도 잘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보수는 먼저 이 가두리부터 부숴야 돼요. 이 가두리를 쌓아놓으니까 모든 변절과 악행이 지금 정당화되고 있는 거거든요.